충전할 게 정말 많죠.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충전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에코플로우. 자, 그럼. 도착해서 라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이게 복귀 시간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갈 경우에는 저희가 1박 2일 일정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일치기로 가죠. 라이딩도 하고 촬영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딩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나오잖아, 가스. 응. 스프만 나올 거야. 라이딩 할 때 보면 예전에 그냥 라이딩을 할 때는 거치되어 있는 액션캠 한 개로만 촬영을 하다가 보통 이제 신랑이 먼저 가서 특정 포인트에서 거치해두고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유니콘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바디캠하고 액션캠, 미러리스 이렇게만 촬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유니콘캠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광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됐죠. 다만 이제 점점 장비가 늘어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각각의 뷰포인트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촬영 시간도 늘어나고 뭔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가서 다시 촬영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도 모든 카메라에 배터리들도 급격하게 소모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계절에 따라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으니까 별미인데요. 자전거만 타기도 힘든데 체력 관리는 그렇죠.
자전거만 타도 힘든데 촬영까지 하면 그래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초반에 비해서 점점 달리는 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와,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는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전처럼 장거리를 타면서 촬영을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라이딩 하는 페이스대로는 촬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붙인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라이딩 말고 자전거 외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촬영하시는 분을 따로 두고 하시나요? 혹은 남편분이 전기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로 촬영하시나요? 촬영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촬영 과정은? 드론 촬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론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라이딩 코스 계획을 짤 때 어디 어디를 드론 촬영을 해야겠다 싶으면 보통 일주일 전쯤에 비행과 촬영 허가를 받아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생각보다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큽니다. 드론 배터리를 3개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하나당 15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려면 저희가 보통 드론 촬영을 한번 투어 가서 대여섯 곳 이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늘 전력 부족에 시달리죠. 에코플로우 이 리모트 제품은 놀랍게도 완충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 제품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충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싶어서 꽂아놓고 잠깐 돌아보고 다시 봤더니 충전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정말 60분 안에 충전이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용량 자체가. 핸드폰도 요즘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꽂아놔야 완충이 되는데 이 녀석 충전이 빨리 됩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휴대용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을 계속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 전자기기가 늘어나면서 휴대용 배터리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휴대용 배터리가 처음에 한두 개 정도면 됐던 게 뭐 세 개, 네 개까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던 시점에 드론 충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드론은 휴대용 배터리로는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에코플로우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드론 충전까지 말끔하게 문제 해결이 됐죠. 전기가 풍족해지면서 휴대용으로 LP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차를 내려 마시기도 하고 가끔 이런 호사도 누리기도 합니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전력 난민에서 이제 전기 부자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유튜버, 자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저희처럼 장비 많이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액션캠 한 개로만 촬영하시는 게 좋다. 본인이 라이딩 하시는 거 그리고 주변 풍경 찍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욕심부리다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촬영하는 게 최고라는 얘기 하고 싶네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의 특징상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영상을 초창기부터
봐왔던 분들이시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 모자이크라던가 왜 그러냐면 이제 초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서 불행 중 다행인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굳이 모자이크를 따로 안 해도 괜찮을 수준이 돼서 모자이크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무튼 약간 초상권, 저작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금 예민성이 나름 있었어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셔서 이런 건 괜찮지 않나 해서 차용을 해 가시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을 방지하고자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SNS 뭐 블로그 카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법률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주는 지적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끝. 아, 지났어. 아, 지났어. 동해는 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파란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풍경에서도 가끔, 이렇게 노트북을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 때문에도 있고 가끔 업무 때문에도 뭐 노트북이라든가 여러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에코플로우에서 그 충전용 리버미니를 협찬을 받아서 잘 사용 중이었는데 예전 영상 참고하세요. 잘 사용 중이었는데 이번에 리버미니의 새로운 버전인 리버2가 나와서 저희에게 또 협찬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촬영 장비 그때도 언급은 했지만 그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카메라 뭐 그 다음에 액션캠들 워낙에 많은 촬영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전력 난민 신세가 정말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이렇게 전기를 양해를 구하고 쓸 경우가 많았었는데 솔직히 리버미니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전력 난민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었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 중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이 외관과 달리 3.5kg의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뒤에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무게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아서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이동 시 들고 다니시기도 좋고 차량에 거치하셔서 실내에서 이용하시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녀석입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이동 중에 사용을 하는데 뭐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크닉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늘 느끼는 거지만 캠핑을 하고 싶네요. 와,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은데? 저도 그런 여유를 느껴보고 싶네요. 지금 몇 시지? 저희 이제 빨리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고 빨리 움직여서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웁시다.